안녕하십니까, 박형민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어제와는 다르게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보니까 무려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이 지금 뭐 10여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조선주의 훈풍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강경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화오션 지금 매출은 1조 9,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41억 원이 네. 나왔는데 추정치를 훨씬 더 웃돌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하나오션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원래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그 공시하는 당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잠정 실적을 분기 보고서 발표 전에 네. 발표를 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에서 보자면 3분기는 자 보시면은 여름이니까 네. 여름 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장마철이죠.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작업 일수가 2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자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항상 비수기이고 당연히 성수기 대비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초장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분기가 2분기 대비 실적이 늘었고요. 자, 그러한 이유는 지금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의 절대적인 양과 그리고 한 척당 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라는 걸 네. 여기에서 증명되는 거죠. 절대적인 작업 일수가 감소했더라도 이제 매출이 본격적인 증가 구간에 들어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매출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도크를 비워놨을 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우선 잘 커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로 보자면 이번에 일회성 이익들이 네.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41억 원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자, 뭐 지금 하나오션이 기존에 드릴십 4기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주가 발주해서 하나오션이 건조를 마쳤지만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인도하지 못하고 다 지어서 지금 암벽에다가 정박해놓고 있는 드릴십 4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2기는 네, 지금 판매가 됐고요. 두 기 중에 한 기는 계약을 이미 했고 한 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기존 선주한테 내가 배 건조 대금으로 선수금으로 받았던 두 기 1.8억 불에 대해서 네. 원래는 재고 자산 평가를 할 때 빼놓았다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이 재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빼놓았다가 이번에 그 두 개 선주한테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아야 안아도 된다는 네.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 결과 재고 자산 평가에서 빼놓았던 그 부분을 다시 환입하면서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생겼고 그 결과 이번에 일회성으로 이익 크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회성 이익을 다 제하고 나더라도 예. 경상적인 영업이익이 흑자였습니다. 61억 원 정도 흑자였다 보니까 네. 일회성이 없었다고 한들 하나오션은 3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4분기와 내년에도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상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릴십 중재와 관련해서 승소 이슈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지만 이걸 제외하고라도 지금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하나오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이 오전에 전해지면서 조선주에 모두 훈풍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IR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 후반에 또 많은 리포트가 나올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있는데 다른 조선주들은 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자료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경에 실적을 발표하는 HD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현대중공업과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은 3분기 영업이익 600억 원가량으로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대형 조선 3사 모두가 상선 건조 마진이 경상적인 흑자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선 매출 실적만 보자면은 수익성이 나는 시기입니다. 다만 조선사가 다 그렇지만 상선 건조도 하고요. 해양 플랜트 건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2분기 때 공정 지연으로 인한 원가 반영이 있게 되면서 이게 3분기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선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그림 3번처럼 해양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적자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해양 부분에 네, 적자를 감안해서 영업이익 600억 원 흑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정상 구간에 일찍 진입해서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2번처럼 지금 건조 중인 전체 선박의 과반 정도가 LNG선에 달할 만큼 건조 선종별 믹스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뭐 예외 없이 4분기와 내년에도 꾸준히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체 수주 목표의 115%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주하는 건 전부 다 초과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림 5번처럼 이렇게 수주한 결과 LNG선과 고성과 컨테이너선 위주로 지금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건조하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3배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증가를 한다면은 지금이 적절한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이제 수주 산업을 네. 영위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시장에서 평가할 때 네. 수주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먼저 주가가 오르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3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조 슬롯을 채웠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LNG선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도 슬롯을 열어서 그때 인도를 할 LNG선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과거와 같은 속도로 수주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수요가 있어도 예. 건조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만 그 속도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량이 내년부터 줄어들 거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영업이익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와준다면 일회성 차질 없이 그렇게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네,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수주 소식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 한 15만 원대가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그러니까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약간은 어차피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슬로우해졌기 때문에 네. 당장에 수주 기대감이 없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영업이익이 내년에 3배 이상 늘어나고 네. 그 영업이익이 지금 수주를 한 것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나고 있구나 라는 것만 보여줘도 네.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 미포조선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2024년이 가장 기대되는 조선사라고 평가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 내년 조선업종 내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3분기까지 현대미포조선 적자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이 지금 피덕급 2000 TEU 내외의 아주 작은 컨테이너선 위주로 건조하고 있는데, 전체 건조 믹스상에서 이 피덕 컨테이너선이 수익성이 없어져 버린 호선들 위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요 건조 마진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3분기까지도 적자를 이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저성과 비수익 컨테이너선 호선들이 내년 상반기부로는 다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흐려진 물, 탁한 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전체 믹스를 개선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포조선 50K급 PC, 그러니까 5만 톤급 PC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했는데요. 이 PC선 건조 시작하면서 최우선 주력 선종이다 보니까 마진이 잘 나겠죠. 그래서 마진 개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장 세고 수주 면에서도 올해 대비 안 빠질 거라 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79% 오르면서 7만 3천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내년에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겠습니까? 네, 삼성중공업 제 현재 탑픽입니다. 제가 내년도 탑픽은 미포진손인데요.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보자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준 유일한 조선사인데 2천억 원 하겠다라고 연초에 발표했었죠. 근데 이 목표 추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 가장 수익성 정상화를 빨리 해낸 조선사가 삼성중공업인데요. 그게 3분기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건조하는 블록, 그러니까 블록들을 각각 제작해서 이걸 도크에다가 얹어서 조립하는 게 지금 과정 순서죠. 그렇게 보자면 그 블록 건조가 원활하게 돼야만 공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블록 건조하는 물량을 100으로 본다면 과반을 밖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과반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그 밖에다가 맡기는 과반 중에 그 절반은 중국 조선사에다가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 조선사에다가 준 블록 건조 물량들이 올해 6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납기와 퀄리티 면에서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조 공정은 원활하게 진행됐고요. 임단협도 이제 9월에 타결됐지만 작년도 경영계획상 임금 상승폭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임단협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반영 이슈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제 추정치보다 더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말레이시아 이슈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말레이시아 말씀이세요? 내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플래그의 SC를 시작으로 이렇게 쓰셨던데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건조 믹스로, 그러니까 LNG선 위주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 연간 자기 생산 캐파를 모두 다 돌렸을 때 9.5조 원 정도, 그러니까 9조 원 중반대 정도 매출을 할수 있는 조선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해양 부분 매출이 하나도 안 섞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에 수주한 LNG FPSO, 그러니까 Floating LNG라고 하죠. FLNG 설계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스틸 커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까지 보자면 플랜트 부분에서만 연간 1조 원 초중반대 정도 매출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상선만 풀리 건조해서 9조 원 중반대가 나오는데, 해양 부분 매출이 섞여 들어온다면 이제 10조 원대 매출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해양 플랜트 부분의 모멘텀으로, 네,
쭉쭉 생겨난다라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올해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삼성중공업이 입찰을 보고 기본 설계를 수행했던 모잠비크 코랄숲 제2기에 대한 수주가 유력하게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개를 지금 자료의 표 3번처럼 건조 공정별로 쭉 따라가서 추정했을 때 그림 8번처럼 매출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늘어간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주를 해놓은 15억 불짜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와 올해 11월에 수주 유력한 모잠비크 코랄숲 2기까지 합쳐서 총 35억 불에 달하는 FLNG 수주권으로 인한 매출이 내후년부터는 연간 1조 원 중반대까지 생겨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지금 매수를 유지를 하시면서 목표 주가는 10,100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주신 자료 가운데 선박 엔진 발주와 관련된 PDF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건 네네네. 어느 쪽 자료인 거예요? 자,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 엔진 기자재 업체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상선 건조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기자재 발주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겠죠. 그 발주 시기별로 그리고 그 기자재 업체가 매출화하는 시기별로 아직까지는 수주만 했지 수익이 안 나지만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사실 계단식이 아니라 완전히 급하게 늘어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저는 엔진 업체를 먼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 자료상에 도식화를 해 놓은 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선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 3개월 내로 엔진 업체한테 엔진 발주를 맡깁니다. 자, 그러면 엔진 업체가 수주하고 나서 엔진을 인도하는 시기는 블록을 도크에 얹어서 조립할 때 경인데, 자, 그렇게 보자면, 자, 엔진 발주가 상선 수주하고 3개월 내로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카타르 LNG 2차 배치분 발주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총 40척가량 넘는 LNG선을 수주하게 되는데 그 물량들 수주를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다 엔진 업체들. 특히 현대중공업은 자체 사업부 내로 엔진기계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HSD 엔진이라는 곳에 엔진을 다 맡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된 엔진 표원 업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계 사업부의 수주 증가량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엔진사를 한번 사야겠다라는 관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제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중소조선사 그다음에 조선상군대와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중에 엔진사를 주목해서 보자. 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또 마침 조선주와 함께 지금 말씀해주신 HSD 엔진이 5.4% 그리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3%나 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STX 중공업 뭐 잘 아시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HD 현대그룹 산하의 조선 부분 중간 지주인 A시당 조선해양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딜 종료가 되면은 전체 엔진 메이커가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가진 어떤 물량적인 이점들이 STX 중공업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요. 똑같이 이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선주 그리고 엔진 쪽과 특화된 또 기자재 쪽까지 오늘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강경태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